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개별 상가에서 임대인 3,425명이 3만 44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전체 점포의 20% 이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의 스프링클러 설치, 노후 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